안녕하세요. 글샘철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를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매화의 흰색 꽃에 무란의 미색, 진달래의 핑크색, 개나리의 노란색, 벚꽃의 연핑크색, 형형색색의 풍경들이 눈을 즐겁게 해주니까 매일매일 출근길이 행복하기만 합니다. 자, 그런데다가 요즘 거리를 온통 빨강, 파랑, 노랑색으로 물들이고 있는 선거운동원들의 옷차림도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가장 절실히 느껴지는 말 한마디가 있죠. 자, 바로 오늘의 주제가 가치의 가치입니다. 점점 개인주의 사회로 변해가는 요즘에 일침을 놓게 되는 가치의 가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치와 가치의 솟대를 그려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라고 했네요.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마을 입구에 솟대를 세워서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곤 했다는데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글의 형상화입니다. 가치의 가치에 솟대를 그린 이유는 마을 사람들의 협동심이나 마음을 담았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자, 얼마 전에 수업을 하다가 미소라는 글씨를 쓰는데 솟자를 이렇게 미소를 띈 얼굴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와 달을 이런 식으로 써보기도 했고요. 자, 한 번은 어떤 분이 솟대와 장성이라는 글을 써달라는 의뢰를 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써드린 적도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쓰려는 글씨가 형상화를 할 수 있다면 그 전달력은 배가가 되겠죠. 자, 하지만 너무 많은 왜곡을 사용을 해서 그 글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좋은 캘리그라피가 될 수 없겠죠. 자, 꽃이라든지 봄이라든지 형상화를 할 수 있는 글씨는 매우 다양한데요. 여기에 보면 글의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사파를 가미할 수 있으면 전달력이 훨씬 좋아질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가치의 가치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을 예전에 그렸던 그림에다 한번 올려봤습니다. 예쁩니까? 자, 교재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제목 옆에 체크 표시를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